안녕하시죠. 원시현 오빠입니다. 오늘은 아주 산뜻한 신세대를 그려봅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제가 좀 앞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라고 해도 되는데 손주뻘 되겠지만은 신세대죠. 완전 신세대입니다. 현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제가 완전 구형이 되죠. 구가다입니다. 펑크 머리 비슷한데 이 머리 이름도 잘 모르겠고요. 음악 사이트 쪽으로 아주 맹렬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돼요. 자세한 그 저는 이제 구세대가다 보니까 세대 차이가 요즘 참 많이 나죠. 엄청나게 세대 차이 많이 납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상당히 애 먹습니다. 제 친구 또래에서는 야 그렇게 나이 처먹고 무슨 유튜브를 하냐 그러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야 너 그런 것도 하냐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 신세대에 딱 마주하면은 제가 쩔쩔맵니다. 어쩔 수 없죠. 예, 인포메이션은 제가 이 친구는 저를 잘 아나 봐요. 저는 지금 그 전화상으로 받고 저도 이 친구 때문에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화상통신을 해봤어요. 참 촌스럽죠. 뭐 어떡합니까. 전 화상통신이라는 거 있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굳이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이 친구가 화상통신 하자고 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구세대입니까. 친구는 그 음악 사이트 같은 데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요. 이 친구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한번 찾아봤는데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어딘지 또 잘 찾기가 힘들어요. 제가 어떤 뭘 만든다든가 메커니즘 이런 거는 자신이 있는데 CPU 쪽으로 가면 완전 깡통입니다. 지금 CPU 전혀 모르는 환경에서 유튜브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긴 합니다만 우격다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는 그 여민수라는 청년, 소년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요. 청년입니다. 신세대이고요. 확실하게 신세대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에 이 신세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실력도 없고요. 자신도 없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친구의 스케치를 해 주는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멋있죠? 자, 벌써 한 품 나옵니다. 아마 이쪽 현 쪽으로 그 음악 사이트라고 그러나요? 그쪽에서 아주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민수인데 그 자세한 내용을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친구의 그 사이트가 있을 텐데 가르쳐준 것 같기도 하고 또 그쪽 견으로 제가 좀 문외한이다 보니까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여기 밑에는 사진상으로 볼 때 여기 밑에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게 무슨 뭐가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펑크 머리인데 여기가 이렇게 가는 머리결이 이렇게 좀 있긴 있네요. 이거 펑크 머리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세대 펑크 머리라는 게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머리를 다른 이름이 있겠죠. 세대 차이랍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여민수 이 친구. 예.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 공유하셔서 카톡에 담아놓고 작은 추억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카메라가 한쪽 견으로 좀 치우쳐 있어서 이쪽 견이 좀 치우쳐 나옵니다. 근데 사실상은 그렇지 않고요.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예, 카메라 앵글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핸드폰도 잘못 찍으면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죠. 그런 현상이 있는데 원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짱구야 오늘 며칠이지?
오늘은 5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예, 5월 20일 금요일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공개되는 것으로 해놓겠습니다. 좀 밀려있는 게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민수 파이팅! 제가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구독, 좋아요 선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즐거운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